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밭에 키우고 있는 더덕을 한번 캐보겠습니다. 원래 더덕은 겨울에 뿌리 식물이니까 겨울에 캐는 건데 오늘은 심심해서 더덕을 처음으로 캐서 한번 구워 먹어보겠습니다. 더덕이 알이 들어있을까요? 보입니다. 쓰였나? 아, 여기 나왔어요. 이게 한 3년 정도 자란 것 같은데 일단 요즘은 좀도 먹여야 될 것 같은데 네. 숨이 완전히 감겼어요. 그래도 한 뿌리 더 먹어야 되겠죠. 더덕이 나왔어요. 더덕 뿌리 뿌리 아직 크진 않아요. 여기가 그냥 별로 걸음도 안 하고 그냥 심어 놓은 것이라 조그만한 새끼도 있네요. 이것도 1년생 더덕 같은데 그렇죠. 이건 다시 심어놔야 되겠습니다. 우와, 땅이 단단해서 안 흘립니다. 뜯기네 뜯겨. 일단 요정도 구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아 1년생 더덕이 많이 나왔어요. 다시 심어놔야 되겠어요. 여기에 묻어 놓으면 알려야겠죠. 야, 요즘 비가 안 와가지고 흙이 완전히 말랐어요. 진흙을 부어줘야 되는데 좀 이따가 물을 부어줘야 돼. 다시 조그만 더덕들을 묻어주고 순도 그대로 묻고구나. 와, 좀 가져가고 묻어 놓고 자, 더덕을 몇 개 캤습니다. 네, 더덕을 손질을 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워보려고 하는데 아직 구울 준비가 안 됐네요. 불은 지펴놨고 불이 이제 따끈따끈합니다. 이걸 늘겨야 되는데 이걸로 두들겨.
꽃을 만들었는데 이걸로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일단 드립이 박차가게 됐어요. 앞을 보겠습니다. 와, 이건 엄청 크죠? 아, 향이 되게 강합니다. 3년, 4년째인데 이거는 되게 큽니다. 와, 이거는 나머지 한 뿌리, 두 뿌리 켰는데 이거는 이제 조각조각이 났어요. 캐다가 다 벗겨져가지고. 양념은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의 단백질은 갈치조림. 갈치조림이 오늘의 단백질. 이건 작년, 재작년에 우리 농장에서 난 오미자로 효소를 담았어요. 빛깔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도 삼삼 먹으려고 씻어왔어요. 와, 제가 막 날리. 피고 있나? 밥은 미리 했습니다. 미리 아까 조금 전에 가마솥에 밥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오늘 낮에 어머니는 오디를 수확하시고 저는 또 이렇게 대추나무 밭에 예초기로 제초 작업을 했어요. 불 베고 아우 종일 하고 나니까 피곤해가지고 한 2시간 누워있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기타 좀 치려고 했는데 아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밥 먹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집에 가서 동아리방 가서 연습을 하든지. 아우, 잘 익어 가고 있어요. 아우, 익어 가는 냄새가 좋아요. 더덕향이 와. 벌써 익었는데, 얇은 거는.
고추장을 발라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아, 요즘도 그들 맛이 향이 되게 강하네요. 닭고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근데 더덕 순이 뿌리보다 향이 더 강합니다. 요즘은 영양분이 순으로 다 올라왔겠죠. 익었어요. 제대로 익었죠. 큰 거는 좀 오래 걸립니다. 굵어가지고. 코코야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밭에 가면 고추장, 된장만 가지고 물하고 이렇게 밥그릇, 밥 이렇게 그냥 반찬 없이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밭에서 오이나 고추 뭐 이런 걸 수확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먹는 걸 좀 많더라고요. 아,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익어요. 1인분으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양념이 약간 맵긴 한데 되게 맛있어요. 어릴 적 자주 구워 먹었던 음식인데
역시 손이 뿌리보다 훨씬 향이 강합니다. 요즘은 영양분이 손으로 다 갑니다. 낮에는 뜨거워가지고 일하는데 되게 지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또 약간 선선한 게 비가 올 것 같아요. 이야, 어미가 맛있다. 자, 오늘의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와서 또 찍어보겠습니다. 또 봬요.